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 강성현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시장 1%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밀과 설탕 수출 금지에 이어서 쌀 수출 제한까지 고려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어서 쌀 수출국인 베트남과 태국 정부가 쌀의 수출 가격 인상을 협의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밀 가격의 급등에 비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밀의 대체 곡물이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인도가 자국의 식품 가격 안정 차원에서 쌀 비축분을 늘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쌀가 급등은 불가피할 것이란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신성홀딩스, 이지바이오 등 쌀 관련 주들과 함께 곡물 섹터 역시 오전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업종과 특징 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먼저 지난주는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은 6%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일부 테마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 섹터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수의 가격 조정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있는 5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표는 다시 한번 미국의 물가 압력을 판단하는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달러와 지수의 단기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구간으로 판단되는 만큼 매도보다는 관망 혹은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강성현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